하길부터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아가들은 우리 귀엽다유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고 선물인 듯 아닌 듯 저에게 주고 가신 금금금 금띵이들입니다. 유혜석들 지금 적심한 지 한 달이 됐거든요. 달라. 얘는 안동먼디 금이고 얘는 아메스트로 금인데 금빨은 어디 갔냐고요? 지금 제 금빨 좀 찾아주세요. 모르겠어요. 금빨은 어디 갔는가? 근데 컨디션이 달라. 안동먼디 금은 자구가 하나도 안 나왔어. 자구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근데 아메스트로 금은 자구가 조금 나왔어요. 자구가 조금 나왔고 이제 밑에 애들 관수를 한번 좀 해야 되나? 관수를 한번 푹 줄 거예요. 물을 한번 푹 줄 거고 이 안동먼디 금이 여기 엉덩이에 뿌리가 났었는데 지난주까지만 있었거든요. 물을 안 줘서 그런지 이렇게 되불었어. 그래가지고 얘를 심어줄게요. 사각풀분에 심고 싶지만 사각풀분이 없는 관계로 잠깐만. 여기다가 이렇게 배수층을 좀 높여가지고 뿌리가 별로 없는데 배수층을 높일 아니 그 화분을 크게 쓰고 흙을 크게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흙은 사박토를 좀 쓰려고 했더니 아 다 저기 있다. 사박토 이리 온. 사실 사박토 분갈이는 너무 쉽잖아요. 이거를 그냥 쭉 한 다음에 툭 꽂아주면 돼. 쑥쑥이 하지마, 탕탕이 하지마, 제발 하지마, 그냥 심어. 이렇게 우리 사박이 언니가 하도 당부를 해가지고 저도 요즘에는 그거 안 하려고 신경 되게 많이 씁니다. 안 하려고. 네. 뿌리가 나가지고 애기들이 지금 꼬질꼬질 약간 자 푹 그냥 푹 안동먼디 금 푹 자구가 아직 하나도 안 났어요. 자, 아메스트로 금은 뿌리가 요 정도. 뿌리가 요 정도 났고요. 요 녀석은 제가 여기다가 요것도 푹 이렇게 푹 꽂아놨어요. 이제 기록을 좀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보면. 자, 요 아메스트로 금은요.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 밑에서 애기를 내느라고 얘를 빠딱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래도 당분간 내둘 거고.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사이사이에서 나오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네? 관수를 근데 한 번이라 제대로 한겨? 관수를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애기들은 제가 식재를 해줬고요. 애기들은 식재를 해줬고 이제 녀석들은 떼고 요 애기들은 오늘 분갈이 했다고 이제 표시를 또 다시 해서 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물도 주고 다시 할 거예요. 안동먼디금 오늘 24년 7월 오늘이 며칠이냐 모르겠네. 이따 모르겠다. 몰라 그냥 몰라 그냥 아무 날짜나 써.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 금 요즘에는 분갈이는 흙도 써놔야 돼. 너무 헷갈려가지고 예전에는 좀 단출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다라촉진 다둥이 이게 지금 뭐 효과가 있냐 뭐 그럴 수 있지만 바닥 조친 다둥이를 좀 어쩜 이렇게 로켓처럼 이렇게 돼있냐. 그리고 단수를 물을 먹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파리가 흙이 희말대기가 없는 곳을 보니 바닥에다 제가 내려놨거든요. 적응을 좀 하라고. 너무 우리 캠핑장에 와가지고 애들이 뭐에다 심어놨길래 배수가 이렇게 빨리 되지?
너무 빠르다. 물 좀 먹여봤습니다. 물을 먹여봤으니까 녀석은 너무 햇볕이 부족한 환경에서 있다가 이제 저희 키핑장에 와가지고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화상을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적응을 시키느라고 좀 내뒀어요. 그러다가 상단을 커팅을 했거든요. 상단 커팅을 해가지고 상단 지금 이렇게 지금 애기들이 그래도 위는 지금 이렇게 좀 예쁜 모습이 있는 데는 제가 커팅을 했고 똑같은 날 커팅을 했어도 이렇게 요 녀석은 이제 자구를 내고 요 안동 먼디 금은 자구가 하나도 없고 컨디션이 지금 그렇습니다. 참 적심은 언제 했냐면 6월 22일 날 했기 때문에 근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지금 적심을 했는데 이제 적심을 했기 때문에 아랫부분은 사실상 뭐 아랫부분에서 뭐 큰 기대가 없어요. 뭐 이거 안 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애기 나면 어떻게 여기서 군생을 해서 되지만 하나하나 개체씩 그냥 다시 또 이제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키워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귀엽다용님께서 그날 저한테 선물해 주신 게 이거 말고 또 있는데 다른 애기들은 또 어디 있는가 또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귀엽다용님께서 보내주신 거 또 다른 것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끼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녀석 제법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풀분에다가 이렇게 옮겨놓은 애들도 제법 지금 잘 크고 있고요. 녀석들 보세요. 하나가 물러서 토끼 화분에 있는 애가 하나가 죽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하나 빼냈어요. 그냥 하나 노랗게 물이 완전히 그냥 애가 그냥 샛노래져가지고 그 녀석은 실패했지만 나머지 애기들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는데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 항상 찾으려고 하면 안 나와. 그래서 우리 귀엽다용님의 다육이들은 여기 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인사드리고요. 자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있잖아요. 뿌리가 지금 위쪽 커튼 한 부분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예쁘게 키워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종종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육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크게 이렇게 감흥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막 다육생활 시작하셔서 적심도 해보고 싶고 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진짜 되는 거야? 아, 된다니까요. 진짜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문제된 다육들 이렇게 한번 케어하셔가지고 위아래로 나오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